인생 두 번째 변신, 프로레슬러, 그리고 그 변신을 완성시킨 건 바로 그의 필살기. 야라데 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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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부. 야, 그거 나도 팔어. 갱기? 아, 이 가라데 쪼부, 이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은인을 만나요. 나카무라 히데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그 이 가라데, 일본에서 아주 그 명성 높은 가라데 선수거든요. 네. 그 뭐 거의 스승인데 특이한 거는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야. 아~ 장창수라는 조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같이 하면서 결국은 그 가라데 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가라데 촙이라고 하는 게 손날로 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군인들 하루 종일 치는 게 가라데 이거 치는 거. 근데 손 만져보면 손이 두툼해요. 골대요. 북한에서는 그 가라데가 이걸 격술이라는 말로 바꿔요. 격술. 그래서 격술. 그래서 지금 특수부대, 모든 특수부대에서 격술 다 합니다. 자, 운명의 스승과 함께 탄생시킨 역도산의 필살기, 가라데 촙. 이게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프로레슬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 야, 저거는. 이걸 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해. 이거 깨지고 막 날리고. 나왔다, 나왔다. 아! 오! 스테디, 오! 와! 대박! 영리의 오른손, 황금의 오른손. 프로레슬링 선수는 피니시 무브라고 해서 필살기가 있습니다. 헐코가는 빅풋, 뭐 길로틴 레그드롭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물어보셨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탄자니아 백드롭이라는 게 저의 피니시 무브입니다. 예. 역도사는 이제 가라데 촙이라는 기술을 쓰죠. 가라데 촙은 이제 손을 이용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이 손날을 이용해서 치게 되면 좀 더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많이 치고요. 역수평 촙이라고 해서 이렇게 칠 때도 있죠. 상대의 가슴을. 그리고 조금 더 경기 초반에 분위기 좀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음향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칠 때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면서 그 소리로서 사람을 한번 관심을 끌어올고요. 한번 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약간 흥을 돋구는 것도 있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운명적인 스승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필살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우리 보통 격투 드라마나 격투 만화 보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공한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자, 1952년 프로레슬링의 성지.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와. 아. 미국 가운데서 알로하 하와이로 떠납니다. 하와이. 왜? 네? 여기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메인랜드 미국 본토로 건너가자. 그래서 하와이에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걸 하루에 만 번씩 쳤대. 이걸 퍽퍽퍽. 그래서 도장 깨기를 해요. 좀 힘 좀 센다는 그런 레슬러들을 만나가지고 Excuse me, I know you are strong, fight! 이래가지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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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30 경기를 해가지고 딱 두 번 지고 거의 다 이겨버려요.